감사합니다.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망고 주스냐고요? 아니요, 이거는 에스프레소 라떼. 에스프레소 라떼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비 에릭입니다. 당연히 브이앱을 켠 이유는 또 오늘 제가 태어난 날 생일이기 때문에 켰습니다. 저 또한 너무 생일이라 벅차고 또 행복해서 이제 당연히 브이앱을 켠 것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더비들도 제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저만큼 아니면 혹은 저보다 더 행복해 해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막 설레하시고 그러시니까 그 기쁨과 설레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브이앱을 찾아왔고요. 이 풍선은 네, 있길래 달아봤어요. 사실 케이크를 사가지고 케이크 먹으면서 할까 하다가 작년 생일에 케이크와의 좀 안 좋은 안 좋진 않고 그냥 위험인 아 그때 엎질렀나? 저 엎질렀어요? 그때 엎질 뻔 했죠? 아무튼 그래서 아 케이크는 좀 멀리 하자 해가지고 그냥 풍선으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생일을 진짜 12시 땡 하자마자 아니 그 전부터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은 사실 못 먹었어요. 그 진짜 오늘 회 미팅만 진짜 한 3개가 있었어요. 단체 미팅이었는데 뭐 아침부터 진짜 계속 연달아서 멤버들이랑 이제 회사분들이랑 다 같이 회의하고 미팅하고 이런 것도 많아서 아까 점심에 감자탕 배달시켜 주셔가지고 그거 좀 먹고 지금 아직 못 먹었는데 이따 뭐 숙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시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미역국이랑 케이크 아니요 케이크 못 먹었고 미역국도 못 먹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이게 저도 좀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 생일에 뭐 케이크와 미역국에 대한 그런 미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아직은 좀 있네요. 솔직히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더비 사랑만 먹어도 저는 너무 배부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올린 사진들 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지금 저희 위더보 가셔서 제가 올린 16장의 사진들을 봐주세요.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사진에 대해서 뭐 얼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주현이 형이 예전에 올렸던 그 사진 찍어주신 작가님한테서 저도 이제 찍었고, 똑같이 주현이 형 친구의 친누나분이자 그 친, 그러니까 주현이 형의 친구가 저랑도 아는 형이에요. 이제 저랑 주현이 형의 뮤쇼 프렌드? 그러니까 형도 이렇게 뭐 셋이서 같이 뭐 농구한 적도 있고 뭐 저랑도 아는 형인데, 그 형이 저한테도 이제 너 생일 다가오는데 너도 한번 찍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우리 더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이제 찍기로 결심을 하고 찍었던 거고요. 이제 뭐지? 어쨌든가 그거를 찍어서 사진을 내 생일에 우리 더비한테 내가 주는 선물로 해야겠다 해서 찍은 건데, 이제 그 의상을 제가 직접 다 사복으로 준비한 거였어요. 사복으로 준비하는데, 뭐 더비 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연말은 이제 함께 하고 있지 않잖아요, 멤버들이랑. 그래서 이제 착장들을 제가 정할 때 그 작가님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수트, 뭔가 정장, 뭐 수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연말하면 또 멤버들이나 뭐 이제 원래 이제 연말 그런 무대에 가서 뭐 레드카펫도 많고 하는 정장, 뭐 수트를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보여줘야겠다 더비들한테 해서 정장 그 착장 하나 했고, 또 이제 흰 티셔츠와 그 청바지 입은 거는 이제 뭐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올해도 한번 이제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똑같은 착장도 가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입었고, 또 목폴라는 제가 사실 목폴라를 잘 입어요. 잘 입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연습할 때나 이럴 땐 잘 안 입고, 뭐 보여지는 곳에서 좀 많이 안 입다 보니까 보고 싶어 하는 더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목폴라? 그래서 목폴라 입고도 찍어봤고, 사실 여기서 안 올린 컨셉 사진이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브이앱을 끝나고 올리려고 이제 안 올렸던 건데, 뭔지 맞춰보세요. 궁금하다. 알려나? 어떤 착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수영장 사진이요? 아, 수영장 사진은 아니지. 드레스? 아니요, 드레스 아니에요. 후드티? 후드티 맞긴 맞는데, 강아지? 교복 나왔어요. 정답입니다. 제 서공예 교복. 서공예 교복 사진, 그 착장 사진이 있고, 민소매 상탈 복근? 아니에요. 교복 하나랑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말로 안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제 favorite 착장이에요. 아, 착장? 뭐 느낌의 사진? 다 너무 잘 나왔지만 그게 뭔가 저랑 정말 잘 어울렸던 그거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 뭐 가족분들한테도 보여드렸는데 저희 친누나도 그거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거든요. 힌트는 그냥, 힌트 주면 재미없죠. 아무튼 교복 하나랑 다른 착장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진은 제가 브이앱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번만 올리고 끝이 아니라, 사실 한 착장당 거의 진짜 한 500장? 좀 안 되게 찍었던 것 같아요. 한 착장당 진짜 한 300장에서 500장을 찍었어서 통틀어서 한 2000장 좀 넘는 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각 착장마다 한 20장에서 30장으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마음에 드는 내장으로 추려서 그렇게 4장씩 먼저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렇게 차근차근 또 B컷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진들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네. 아무튼 교복 착장과 또 다른 한 착장이 있다는 거 V에 끝나고 아 그리고 케빈 형이 올린 사진 비하인드요? 그거는 유럽 투어 19년도에 갔을 때 저희가 뭐 이동 공연 끝나고 이제 버스인가 차 타고 이제 호텔로 이동하나? 그럴 때 아 제 생일이었어요 아마 그때가 생일 때인가? 뭐 아 생일은 아니고 생일 좀 다가오는 거였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작게 와플 같은 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차 안에서 먹으면서 아닌가? 아무튼 그거였나? 아니면 제가 너무 배고팠었는데 그게 맛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장난치면서 막 먹다가 이제 얼굴을 다 묻어가지고 그때 형이 찍은 사진인데 네 아무튼 뭐 사실 뭐 그렇게 딱히 잘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뭐 더비한테는 꼭 잘 나온 사진만 다 보여 잘 나온 사진만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뭐 진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들을 다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물고기인 줄 알았다고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더보이즈가 준 생일 선물. 어 이거 저희가 예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 저희는 생일 선물을 서로 안 주기로 했어요. 제가 연습생 때부터 한 데뷔하고 1년 2년 후까지는 했는데 워낙 멤버들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야 그냥 우리 공평하게 서로 그냥 공정하게 서로 챙기지 말고 생일 축하만 해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서로 안 해주는데 어제 12시 땡 되자마자 숙소에서 케빈 형이 갑자기 제 방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때리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는 아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제 무릎이랑 막 이렇게 제가 그때 또 사실 TMI지만 속옷밖에 안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속옷밖에 안 입고 있어도 진짜 맨살이 많았는데 막 돌아가면서 허벅지 막 어깨 가슴 막 바바바박 때려가지고 생일빵으로 그렇게 케빈 형한테 맞고 네 그때 그 근데 제 방 땅바닥에 그때 주현이 형이 또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현이 형 그 침대 그거를 한 거 얘기 침대 썰 그 얘기 한 거를 주현이 형이 또 봤나 혹시 그래서 일부러 땅바닥에 누워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어제는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제 방에 그 땅바닥에 한 20분 누워서 핸드폰 혼자 하다가 나가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근데 저는 그냥 제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답장하고 이제 뭐 연락하고 막 좀 정리할 게 좀 많았어가지고 그때 저도 제가 할 거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단톡방에 생일 축하 제일 먼저 해준 멤버는 류 형이었던 것 같은데. 에릭 성축이래. 류형 그 다음에 케빈 형, 그 다음에 주현이 형, 상현이 형, 학년이 형 이렇게 류, 케빈, 주현, 상현, 학년 다섯 명인데 다섯 명 다 12시 땡 하자마자 보내줬어요. 좀 감동. 그 다섯 명 다 12시 땡 하자마자 보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영훈이 형, 현재 형, 선우, 큐, 제이콥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보내줬는데
그래서 웃긴 게 선우가 에리가 생일 정말 정말 하고 뭘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뭐 말 끝까지 해라 문장을 끝내봐 임마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일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어보자면 에리가 생일 정말 정말 생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저한테. 네. 아무튼 그렇게 멤버들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고 더비한테도 사랑을 듬뿍 받고 또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축하를 받았어요. 그래서 또 어떤 형이 아는 형인데 엄청 좋은 형이 있는데 오랜만에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이제 에리가 생일 축하한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보냈어요 형이.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할 형은 아닌데 그렇게 보내가지고 뭔가 좀 감동 이랬거든요. 아 뭐 가수거나 뭐 연예인은 아니고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생일 되자마자 가족방이 있어요. 가족방에 이제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보통 이제 뭐 반말하지만 그냥 컨셉 잡아서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직 철도 없고 가끔은 사가지도 없을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년에는 둘 중에 하나는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난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어머니한테 답변이 진지하게 왔어요. 그래,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돼.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문제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하고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렇게 왔습니다. 4가지, 그러니까 4가지, 4가지 아 근데 실제로 제가 4가지가 없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다기보다는 그냥 뭐 자식은 부모한테 평생 철이 뭐 안 된다 애다 이러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죠. 아 그리고 그 뭐지? 그 어쨌든 난 저희가 아니 뭐 이제 제 생일로 이제 선물을 이제 우리 팬분들한테 받잖아요. 이제 차근차근 이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편지 읽고 선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한 선물을 이제 박스를 오픈했는데 갑자기 영재 어머님께 라는 그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잘못 봤나? 해서 다시 이제 보고 편지를 이제 읽었어요. 읽었으면 안 되나? 죄송해요. 읽었으면 안 됐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신 거죠. 한 더비분이. 너무 감동이고 심지어 글도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제가 당연히 그 편지의 내용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너무 감동이고 글도 너무 잘 쓰시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너무 감동이다 해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제 어머니한테 당장 그거를 뭐 전달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이거 우리 더비분 중 한 분이 엄마한테 편지 썼는데 손편지 엄마 한번 읽어봐 하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제가 좀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좀 된 것 같고 좀 나름 효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좀 좋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는 잘 간직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오시거나 뭐 나중에 저희 더보이즈가 미국 가거나 그러면 전달해드리려고요. 돌잔치 때 뭐 잡았냐고요? 돌잔치 때? 진짜 제가 100% 확신하진 않았거든요? 100%? 제 기억이 100% 확신하진 않는데 저희 누나는 연필을 잡았대요. 그건 확실한 것 같고 저희 누나는 연필? 저는 돈을 잡았던 걸로 기억해요. 돈은. 네. 아, 돈이 아니라 더비 심장? 더비 심장을 잡았습니다. 아, 댓글로 좀 빨리 알려주지. 그럼 내가 돈이라 하기 전에 더비 심장이라고 진작에 말했을 거 아니야. 이미 다 말해놓고 솔직하게 다 말해놓고 이제 와서 댓글 보니까 더비 심장 잡았지 이러니까. 아, 다음부터 조금 더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 알 있어요. 알 있고 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 사진 찍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 찍으러 이제 갈 때 이제 정말 뭐지? 의상부터 이런 걸 다 직접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의상부터 다 직접 준비하고 물론 헤어 메이크업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잡아주셔가지고 하고 갔죠. 근데 이제 촬영 현장에는 이제 뭐 좀 편하게 찍고 싶기도 했고 제가 그래서 회사분들이나 이제 스태프분들이 안 계셨어요. 뭐 주현이 형도 그랬다 하고 그냥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우리 더비를 위해서 찍는 거였다 보니까 근데 되게 뭔가 민망하더라고요. 원래 보통 저희는 뭔 촬영을 하던 어느 스케줄을 가던 항상 회사분 뭐 매니저님 아니면 뭐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수정도 봐주시고 이렇게 계시니까 그게 좀 익숙했던 것 같은데 그걸 촬영할 때는 오로지 저 혼자서 그리고 제 그 형과 주현이 형 친구이자 제가 아는 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민망하고 좀 많이 좀 긴장했는데 부끄럽기도 하고 그 작가님께서 너무 예쁘게도 잘 찍어주시는데 또 중간중간에 너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긴장 풀리면서 좀 더 자신있게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잘 찍어주시기도 했고 근데 이제 에피소드 하나 뭐냐면 그 수트 착장부터는 뭔가 머리를 적시고 매트 헤어로 가는 게 또 예쁠 것 같아서 이제 화장실에 잠시 제가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이제 물로 머리 쫙 묻힌 다음에 막 머리 털고 제가 거울 보면서 막 스프레이 하고 뭐 빗질 하고 이제 메이크업 수정도 가져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찍었는데 또 나름 또 재밌었던 그런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보면서 아 이게 맞나? 아 역시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가 아니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그거 머리 그 깐 사진 있잖아요. 그냥 흰색 셔츠에다가 넥타이만 하고 안경 이렇게 머리 안경으로 머리 올리고 찍은 사진 잘 보면 여기 왼쪽 그 이마 쪽에 머리 한 가닥이 쫙 붙어 있을 거예요. 약간 미역처럼.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제가 그 캐리어에다가 옷 다 싸고 심지어 집에서 옷장을 다 꺼내가지고 막 5시간 동안 다 입어보고 막 결정하고 해가지고 그거를 캐리어에 다 싸고 신발도 한 막 6켤레 싸가지고 캐리어 챙겨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 주변에 계신 스태프분들이 고생이 진짜 항상 많으시구나. 왜냐면 저희는 캐리어가 항상 늘 많거든요. 멤버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따가 브이 끝나고 더 많은 사진 올릴 테니까 많이 예쁘게 봐주세요.
아, 주현이 형이 올린 사진. 그거 누군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아직까지 몰라요? 멤버가 말하지 않았나? 어, 이미 알고 계시네. 네, Q형 아니에요. Q형 아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댓글에 보이시는 그. 맞아요. 현재형 아니에요, 현재형 아니에요, 현재형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제가 64.5kg 그때 시절일 거예요. 네. 지금보다 7kg 정도? 한 7kg? 정도 더 살쪘을 때. 살이 아닌가? 아무튼 7kg 정도 더 나갔을 때. 그 사진 보면 저 진짜 엄청 고생한 어디선가 진짜 막 정글이나 약간 뭐 그런 데에서 뭐 엄청 헤매다 온 사람 같지 않나요? 엄청? 사실 엄청 그때 많이 탔었어요. 미안해 챌린지? 아 그거 현지 형이 단톡방에 올렸어요. 현지 형이 그거 보니 단톡방에 올리더니 뭐라 했지? 기억이 안 나요. 있는 그대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걸 올리더니 막 너 귀여워? 이거 귀여운 사람만 올릴 수 있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지형이 올려야죠. 현지형 귀엽잖아요. 현지형 올리라 하세요. 여러분 빨리 지금 현지형 보고 안 올리면 떼찌한다고. 빨리 귀여워서 미안해 그거 올리라고 하세요. 귀여운 사람이 올려야 된다며. 현지 형 귀여우니까 현지 형 올려야겠네. 맞죠 더빙? 저랑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은근히 또 현지 형이 진짜 막 싫어하고 질색하고 안 할 것 같처럼 하지만 또 막상 시키고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제일 잘할 거면서. 우리 더빙도 알잖아요. 선우는 무슨 뭐 태어나서 미안해라고 했던데? 여러분 전원 다 해달라고 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상현이 형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 상현이 형이 물론 안 귀엽다는 게 아니에요. 상현이 형 귀여워. 상현이 형 귀엽고 그런 것도 은근히 잘하지. 더보이즈 다 잘하지 그런 거.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자, 상현이 형이 앞에 있어. 그래. 이게 이상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상현 형이에요.
상윤이 형, 저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한 거 봤죠? 그거 더비들이 형 버전도 보고 싶어 하는데 형도 한번 찍어서 그거 올려줘야죠 형. 또 귀여워서 미안해 챌린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바로 아시겠죠?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상윤이 형이 아 진짜 그래 한번 찍어서 올려보지 더비들이 원하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거 시킬 거면 여러분이 시키세요 저는 자신 없어요 저 아이유 선배님의 이 앨범 팔레트 앨범 사인 앨범 있어요 저 투 영재인가? 에릭으로 받았었는데 제 방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제 밤에 정리하면서 봤어 그때 회사분이 받아주셨어요 생카 간수를 풀어달라고요? 사실 올해는 생카를 하나도 안 갔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봤어요. 그 압구정 거기 거리에 있는 그 길거리에 달려 있는 제 사진? 그거는 봤어요. 그거는 봤고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봤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생일 카페를 못 갔기도 했고 안 간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지역 다양하고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쪽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정말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방문하고 한번 구경도 하고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도 안 따라줄 뿐더러 그렇게 할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몇 군데만 가고 몇 군데 또 못 가고 그러면 또 제가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네 그 부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제 마음만큼은 모든 제 생일을 축하해 주는 모든 장소에 제 마음만큼 제 영혼은 함께 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늘 사실 데뷔하고 나서 신인 시절부터 신인 때부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지하철 광고나 뭐 생일 카페나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막 와 진짜 막 너무 신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신기하고 엄청 뿌듯하고 너무 약간 좋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익숙해질 것도 하고 뭔가 그럴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매번 매해 생일마다 늘 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진짜로 이거는 뭐 썰 그거 궁금한 거 예전에 뭐 코로나 전에 그때가 생일 카페 갔을 때 그쵸 뭐 팬분들이 거길 뭐 나가고 들어오시는데 제가 앞에 서 있었거든요 뭐 앞에 나는데 거기 뭐 문 근처에 옆에 근데 그냥 못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카페에서는 아무도 없길래 그냥 들어와서 그때 뭐 망고 스무디인가? 뭐
아이스틴가 뭐 하나 이제 주문하고 왔죠. 이제 컵홀더도 애들 그 생일 축하 제 얼굴이었고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로또 번호 뭐였는지. 저 근데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 근데 그 생일 축전 맞나? 그거 그 멤버 생일마다 올라오는 그 있잖아요 사진 뭐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런 거 거기에 그 안경 그 안경이 진짜 도수가 있는 안경이었거든요. 눈이 그래서 막 엄청 작아지는 도수 있는 안경이었는데 사실 제가 제 안경을 챙겨올라 했어요 그 도수 있는 거를. 근데 깜빡한 거예요. 그 제가 진짜 실제로 진짜 쓰던 그 도수 있는 안경 깜빡하고 안 챙겨와서 헐 헐 망했다 어떡하지? 아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진짜 도수 없는 안경보다 그런 게 또 재밌으니까 그러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망했다 했는데 마치 그때 회사에 계시던 저희 매니저님이 한 분 중에 시력이 엄청 안 좋으셔서 쓰시는 그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매니저님 안경 도수 있죠? 저 그거 지금 빌려도 돼요? 해가지고 매니저님 안경을 빌려서 그거를 쓰고 찍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도수가 뭐라고 하지? 시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너무 두꺼운 거예요. 너무 어지러운데 그냥 참고 찍었죠. 이렇게 눈 작아지게 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매니저님 안경이었습니다. 'Do you think I should start watching the boys?' 'Yes.' 아, 저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말한 그 교복 착장 사진과 다른 하나의 그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그 다른 착장 하나 그거를 이렇게 올릴까요? 아니면 그 제가 서핑 했을 때 그 사진 있잖아요. 하와이에서 서핑했을 때 그 잠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을 올릴까요? 둘 중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어. 그 나머지 하나는 평생 못 봐. 형 아니 둘 다 안 돼. 둘 다 안 되고 둘 다 안 돼. 안 돼. 둘 다 안 된다 했을 때 다 둘 다라고 하네. 이 댓글 중에 아무도 진짜 단 한 명도 고른 사람이 없어. 어 나타났다. 교복. 다 전부 둘 다 둘 다 이래. 그니까 알겠어요. 내가 둘 다 올릴게. 둘 다 올릴 거야. 차근차근. 근데 진짜 하나만 골라야 돼. 그리고 나머지 사진은 그러니까 수영복? 그러니까 수영복이 아니라 그 하와이에서 그 수영복 입고 서핑? 아니면 교복과 다른 하나 착장. 둘 중 하나 고르면 하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봐. 그럼 뭐예요? 어 이거는 진짜 50대 50이다. 아 교복 서핑 교복 서핑 이렇게.
아 이건 진짜 반반이구나. 저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고르라면요? 저는 엄마인데요. 저는 고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진짜 뭔가 진짜 고르는 걸 잘 못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잘 골라요. 뭔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고르는 거 진짜 제가 못 고르는 거는 사진. 사진 막 여섯 장이 있어. 근데 트위터에 네 장밖에 못 올려. 네 장밖에 못 올리니까 그 여섯 장 중에서 아, 다 잘 나왔고 다 올리고 싶은데 네 장 뭐를 올리지? 그 고민만 진짜 30분, 1시간 하는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다 겨우 막 주변에서 막 물어보고 어때 뭐가 나 해가지고 네 장을 올리지. 그런 선택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 뭐 떡볶이 먹을래? 라면 먹을래? 저는 고를 수 있어요. 쉽게 둘 다 먹고 싶지만 뭐 예를 들면 라면 그 기분에 따라. 아무튼 다 올려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브이앱 끝나고 우리 더비아가들 침착하시고 교복과 다른 사진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생일이니까 그거는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그러니까 올려드릴 거고 다른 서핑이나 뭐 그런 사진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올릴게요. 걱정 마세요. 스피 some English right now since I don't think I've spoken English in this V Live so far. Hey guys, it's Eric. A little bit shy, but as you know, it's my B day today. Thanks to all the V's out there, Asia, Europe, America, Canada. Wherever you are, thank you to all W's out there for wishing me a happy birthday and celebrating this happy day with me. But just know that the reason I'm happy and spending my birthday with this much joy right now is because of you guys. Because since you guys have sent me so much love and wishes and support, letters, all that, you guys are the reason I'm spending a very, very happy birthday. And like I said, I posted pictures before I turned this VLive on. Those pictures are the gifts that I prepared for you guys. So hope you guys like it and enjoy. I got more pictures to share with you guys after this VLive. So just look forward to it. And yeah. Is there anything you guys want to ask me or, you know, curious about? Heart 1, 2 만들고 싶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겠다. 좀 힘들겠지? 에릭 A2 boys when? My A2 boys I don't know. To be honest, we got some, you know, plans or ideas on what I should do for my A2 boys, but I just don't want to, you know, make you guys, you know, get you guys all hyped up and, you know, just make you guys all wait and
wait again since I know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first brought the topic up, you know? So, I mean, if you guys hang in there someday, not too long from now on, but someday.후회감 느껴서 자야겠다고요? 나도 잔다. 마키타. 日本の旅の皆さん、今日は僕の誕生日です。 日本の皆さんがあって、僕が 本当に本当に面白い?행복하다? 아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말로 안 나요. 面白いです. 맞아요 이거? 맞죠? 大好き. 僕も 大好き. 모토모토 大好き. 아! 僕昨日日本語上級しました。 難しいじゃない。 아, 시아와세단가? 행복합니다. 오모시로이가 아닌가? 오모시로이? 오모시로이는 재밌단가? 시아와세다가 행복하다. 아, 그렇네. 어머머머. 죄송합니다. 今日は僕の 誕生日ながら 後で美味しいものを食べます。今僕のメンバーたちと一緒に 삼겹살 食べたいです。 皆さんも後で美味しいものを食べてください。 영재 최애 케이크만. 저 사실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좋아하고 진짜 케이크 중에서는 저는 치즈 케이크를 제일 좋아해요. 그냥 기본 플레인 치즈 케이크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제 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저는 이만 곧 가볼게요, 여러분. 아, 섬에 100만! 어, 봤어요, 어제. 감사합니다. 아, 조옥이 아니고 주교. 맞아, 주교. 니혼고 노 주교. 시마시타. 아이 told my mom that you're my boyfriend. Well, you told her the fact. 소라기 한번 해달라고? 그래. 자고 난 것 같아, 안경. 근데 자고 났네. 자고 났지만 그래도 해줄게요. 아, 현년 곧 시작한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현년 시작하면 뭐 끄긴 해야 되겠네. 아무튼 이렇게 매해 이렇게 찾아오는 제 생일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더비분 한 분 한 분께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올해 제 생일이 뭔가 어느 더비분께는 처음 함께하는 걸 수도 있고 어느 더비분께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더비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모두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그 큰 마음이 이제 돼가지고 저에게 잘 와닿았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드린단 말밖에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 생일 축하를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뭔가 본인 생일처럼 이렇게 축하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그런 만큼 저도 더비에게 제 생일에 반대로 제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저것 진짜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전달이 됐기를 바래요. 네. 더비는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좋은 날에 네, 우리 행복해야 되니까 아무튼 아직 제가 더비에게 주고 싶은 선물들은 남아있어요. 더 남아있으니까 오늘 남은 하루도 우리 행복하게 보내보자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내일도 그렇고 남은 올해 2022년도 그렇고 행복하게 보내고 내년에는 더 행복합시다. 우리 알겠죠? 그리고 우리 더비도 오늘 혹시 생일인 더비 같다면 너무너무 생일 축하드리고 모든 더비들 태어나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축하하고 그리고 이렇게 더보이즈 곁에 있는 더비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진짜로 진짜로.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올해 어쨌든간 제가 좀 공백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제 생일을 너무너무 축하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아무튼 끝은 행복하게 이제 가봐야 되니까 현년 지금 하나? 현년 다들 꼭 재밌게 봐주시고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생일 축하해주셔서 우리 더비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힘들지 말고 우리 행복만 합시다. 정말 여러분이 저의 행복인 것처럼 저의 제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저도 계속 노력할게요. 정말 알겠죠? 그리고 우리 더비들 나 믿어. 오케이? My 말 하는 거만 믿어. 알겠죠? 사랑해요. Happy birthday to Eric. Happy birthday to me. Love you guys all. Peace. 사랑해 더비.